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이 된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면은 바울이 3주간 머물면서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파한 결과 생긴 교회입니다. 바울의 전도를 받은 데살로니가인들 중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주간만 전했는데 거기서 복음의 열매가 떨어지고 거기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열매를 시기하는 유대인들의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그 장소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덴이란 곳으로까지 피신을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교회가 탄생이 됐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 후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수고와 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로 부유해졌습니다. 결국 전도자 바울의 기쁨이 되고 소문난 교회로 이름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는 선교사 바울의 가슴에 진한 감동과 애틋한 사랑을 남기기에 충분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께서 그 종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의 뜻,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5장 18절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우리 모두가 알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성도님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모든 경우의 삶 중에 기쁨의 삶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좀 쉽게 우리에게 맞게 좀 표현을 하다 보면은 좋은 일이 있어도 기뻐하고 좋지 못한 일이 있어도 기뻐하고 언제나 기뻐하라 라는 말입니다. 환란이 닥치고 불안하고 어려운 일이 계속돼도 기뻐하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은 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도 없고 염려함으로 흰머리를 까맣게 할 수도 없다. 못하는 일은 못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거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고 믿으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심을 믿고 그것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그때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어려움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병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다면은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선 시대를 살았던 다윗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 같이 시편 16편을 한번 펴보십시오. 구약 811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인가는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기의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다급한 마음에 터져나오는 구원의 호소입니다. 오죽했으면 이 세상은 피할 곳이 없고 하나님께로 내가 피합니다 라고 할 정도까지 아주 공궁에 아주 환란에 지금 가운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다윗은 그 위기를 어떻게 그 상황을 어떻게 그 환란을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신다. 나와 동행하신다는 말이죠. 제 기억에 제가 6살, 7살 이때였습니다. 제가 부산에 영도에 살았는데 영도에 가면 가운데 산이 하나 있어요. 그걸 그때 우리 고갈산이라 불렀는데 봉래산인가 하여튼 뭐 그래요. 그 산을 6살, 7살 됐을 때 아버지가 새벽에 해도 뜨기 전에 나를 깨워가지고 산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 깜깜한 산을 해도 뜨기 전에 그 산을 올라가는 6살, 7살 뭐 힘든 건 둘째 문제고요. 무서워가지고 깜깜한 밤에 산을 올라간다는 게. 근데 아버지가 앞에서 가셔서 계속 헛기침을 하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가시면은 뒤에 그냥 졸졸졸졸 따라갔습니다. 나 혼자 가라 해서 못 갔을 거예요. 6살짜리가 그 깜깜한 밤에 산을 산 꼭대기 올라가서는 해가 돋는 그 광경을 저희한테 보여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 꼭두 해가 뜨기 전에 새벽에 나를 뒤따라 오너라 이러고 아빠는 가시고 저는 뒤에 그 무서운데 그 길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앞에서 가니까 뒤따라가는 길은 힘든 건 힘든데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이 이 상황을 이겨냈던 것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우편에 계시면 내가 요동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해운회사를 다녔거든요. 배가 외항선에 배가 부두에 접안을 하기 전에 수속을 해야 됩니다. 세관 수속을. 그러면은 저 외항에 배가 떠 있고 통통배를 타고 그 배까지 갑니다. 약 한 20분, 30분 갈 때도 있어요. 그 먼 바다에 나가면 풍랑이 이게 작은 배니까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배가 가다가 앞 뒤로 이렇게 하는 걸 일본 말로 데코보코라고 하는데 이게 요철이란 얘기예요. 울퉁불퉁 그냥 붕 떠올랐다 푹 박았다가 떠올랐다 이럽니다. 그럼 머리 천장에 부딪혔다가 앉았다가 그리고 가다가 또 왼쪽으로 좌우로 이렇게 하는 이게 로링이라고 하는데 이거 하면 토하고 막 어지럽고 이건 수속하기 전에 이미 녹초가 돼가지고 그런 상황일 때 여러분 배가 피난할 때 왜 정박한 배에다 옆에다가 배끼리 세워놓고 그 밴드 큰 이거 한 3천만 원짜리 되는 건데 고무 밴드를 가운데 끼웁니다. 그리고 묶어버려요. 그러면은 큰 배 옆에 붙어있는 배는 안전합니다. 이게 요동치 않는 비결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이겨냈던 힘이 뭐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 결국 나는 요동치 않는다는 거죠. 다윗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 앞에서 먼저 길을 가시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옆에서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요동치 않는다라고 그 위기를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혼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한다. 내 마음이 기쁘다. 내 영혼도 즐겁다. 그리고 내 육체가 안전히 거한다. 기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신앙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차이입니다. 신앙이란 말을 한자로 쓰면 믿을 신 우러를 앙입니다. 믿고 우러러보는 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삶에는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 있으십니까? 위기를 몇 번 고비를 넘기고 나면은 그 다음에 오는 위기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통해서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실까 기대 가운데서 그 위기를 뚫고 나가는 용기를 갖게 됩니다. 그게 성도의 즐거움인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내 앞에 가시고 하나님이 내 옆에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확신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입니다. 앞뒤 정신없이 흔들리는 내 삶의 여정 앞에 신앙으로 온전히 주님을 내 앞에 모시기 바랍니다.
휘청거리는 내 삶의 옆에 나의 주인이신 주님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휘청거리고 흔들리고 환난 가운데서 위기의 삶의 소용돌이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세상을 보면 기쁨이 없습니다. 세상을 보면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후서 7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도다. 성도의 기쁨은 세상의 모든 환난을 이겨내는 기쁨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세상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했,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나는 약하지만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기쁨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그것도 넉넉히 이겨냅니다. 수없이 많은 환난과 고난을 받았던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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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계속적인 기쁨, 멈추지 않는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쁨을 만끽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본문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항상 기도해라, 끊임없이 기도해라 라는 말입니다. 기도라는 말의 구약적인 의미는 혼을 쏟아놓는다라는 말의 뜻이 있습니다. 시편 62편 8절에 보면은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토해라. 토해라. 쏟아놓으라 이거죠. 또 호소한다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시편 142편 2절에 보면은 내가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호소한다. 진술한다는 거죠. 또 엎드리다, 무릎을 꿇다, 또는 속삭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신약적인 의미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소리를 높이는 것, 하나님께만 부르짖는 것,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찾고 구하는 것, 간구하는 것, 기원하는 것 등의 의미가 기도의 의미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쉬지 말라고 하신 말씀, 쉬지 말라고 하신 명령은 생명을 위하여 마치 우리가 호흡하듯이, 또 생명을 위해서 음식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듯이 기도를 계속 이어서 하라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은 예수님도 습관을 좇아서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고 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늘 대화하는 자세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친구에게 어려움을 이야기하듯이, 부모님께 도움을 구하듯이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화장실에 앉아서 기도하면 좀 어떻습니까? 운전하면서 눈 뜨고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목욕탕에서 뭐 벗은 몸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까? 아빠 화장실 휴지 없어요 그런다고 아빠가 이 자식이 버르장머리 없이 아니잖아요. 갖다 주잖아요 휴지. 빨가벗고 엄마 타올이 없어요 그러면 이 자식이 벗은 몸으로 그럽니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어떤 상황,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은 당신을 찾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낙심하고 슬픔에 빠졌을 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일으킴을 받습니다. 일이 많아서 기도할 시간이 없고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말은 좀 우스운 말입니다. 일이 많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바쁘기 때문에 그 바쁜 일을 위해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는 것은 죄가 됩니다. 사단은 가장 연약한 크리스찬이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을 볼 때 떨게 됩니다. 이유는 그 무릎을 꿇은 기도하는 그 순간 가장 연약한 성도가 가장 강한 하나님을 만나서 가장 강한 크리스찬으로 일어서기 때문입니다. 100평의 땅을 파는데 호미로 판다면 하루 종일 다 파도 못 팔 거예요. 근데 큰 포크레인이 와서 한두 시간만 뒤집어버리면은 100평, 200평도 간단히 한두 시간만 해결할 겁니다. 기도는 그런 겁니다. 호미 같은 내 손으로 깔짝깔짝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손을 움직이게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시로 하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항상 습관을 쫓아서 하는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이기 때문입니다. 환난을 당할 때 슬퍼하고 있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근심 중에 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107편 6절에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이 고통에서 건지시고 라고 했습니다. 병들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우리는 쉬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반드시 기필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18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항상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상황, 환경에 감사하라라는 말입니다. 범사에 감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한 결과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순경 중에도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잘 될 때, 형통할 때, 성공했다고 했을 때 감사하라라는 말이죠. 그 감사는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순경 때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순경 중에는 그 순경 때문에 교만해서 잘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순경 때 감사를 잃어버리면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그렇다면 감사는 그 순경의 축복의 때를 유지시키는 놀라운 비결이 됩니다. 또 역경 중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이유는 성도가 만난 역경, 실패, 불안, 고통이라는 것은 그것이 궁극적인 역경이 아니라 모든 것이 협력해서 유익을 가져오게 하는 궁극적으로 축복의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아시지요? 다니엘이가 다리오 왕이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칙령을 내린 이후, 명령을 내린 이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다가 참소를 당하고 잡혀갑니다. 어떻게 되죠? 사자굴에 빠지죠. 사자굴에 집어넣어버리게 됩니다. 그 환란 앞에서 죽음을 통과하는 환란이죠. 굶주린 사자우리에 집어넣었으니까. 만약에 여기 우리 계신 성도님들이 그런 환경에 처했다, 어떻게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아마 경향의 성도님들은 주의 영광을 받으소서 이러고 들어가지 않았겠느냐 모르겠습니다. 또 한 부류는 또 살려주세요 주님, 이게 답니까? 라고 했을 수도 있겠죠. 또 아니 하나님 믿다고 복 받는 줄 알았더만 이게 뭡니까 지금, 내가 저 사자한테 가야 됩니까? 라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니엘서 6장을 다 꼼꼼히 뒤져봤는데 다니엘은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다리오 왕이 쫓아와고 다니엘아 어떻게 됐냐 했겠네. 다니엘이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탁 틀어막아가지고 나를 건들지도 못했습니다 이러고 나왔죠.
왕이 열받아가 참소했던 그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처자까지도 다 불러다가 사자굴로 집어넣어버렸습니다. 사자가 성경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와작작 다 씹어먹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시죠? 다 아시지만은 우리 다니엘서 6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구약 1244페이지입니다. 다니엘 6장 26절에서 우리 28절까지 26절에서 28절까지 이 내용이 배경이 뭔가 하면 지금 다리오 왕이 그 참소했던 사람을 다 집어넣고 난 뒤에 다니엘을 꺼내고 난 뒤에 모든 백성 앞에 공포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성경을 26절에서 27절 두 절 읽으실 때 왕이라 생각하고 지금 내가 다리오 왕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멋있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 이 구절을 너무 좋아합니다. 26절부터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오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멋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이방왕 다리오 입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거기에 순종하고 도구가 된 것은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에 들어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했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얼마나 세상 말로 창피했을까요? 이 시간에 오도방정 떨고 난리를 쳤으면은 이 시간 다니엘이가 지금 왕이 이 공포하는 순간 얼마나 지구멍을 찾아가고 싶었겠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28절에 보면요.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지금 메대 사람이에요. 메대라고 하는 나라 다리오 왕의 시대와 그 다음 나라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형통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도구로 쓰임받고 나니까 그 죽음이라는 환난을 통과했지만은 하나님이 형통하고 복을 주시니까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형통했었더라. 뭐 어떻습니까? 다니엘에게 있어서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은 분명히 죽음을 통과하는 고통과 환난이었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를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형통한 삶을 살도록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형통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감사의 제목 아닙니까? 사자굴도 돌아서고 보면 감사한 제목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룬다. 환난도 고난도 슬픔도 아픔도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은 선을 이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라는 거죠.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괴롭지만 감사하라는 거죠.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영광을 나타내실 줄 모르니까. 감사는 성도가 이 세상을 신앙으로 이겨내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순경 중에도 감사하고 역경 중에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범사에 항상 언제나 감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경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하시는 456 여전도의 우리 어머니 회원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그 믿음 안에서 이제는 행함으로 성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성도들의 책임입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감사하시고 감사를 바탕으로 현재를 기뻐하시고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과 직장에서 행해질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약속된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는 경향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